캠핑장 여사장 고기 자르는 솜씨 보소 야쿠방 오우야 여사장이야? 개모 자르는데? 마지막에 불 튀는데? 팔찌를 끼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는데? 야무지냐? 양이 엄청납니다. 양이 어마어마해? 드시다가 살이 넣어서 다시 끓여드릴게요. 그러면. 어우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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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무지네. 아 이제 여름이 가는 것 같으니까 너무 좋다 여러분들. 낮발이 가능, 쌉 가능. 예, 네. 낮발이 쌉 가능. 겨울 되면 이제 못하니까 겨울에는 완전 이제 좀 게임에 취미를 좀 붙여야지. 겨울 되면 그때 되면 이제 좀 재밌는 게임 할 만한 게임들 좀 나오지 않을까? 좀 종게임 좀 해야지. 겨울에는 그러니까 겨울 되기 전까지 오지게 타야지. 확 추워지기 전까지는 정말 야무지게 타야지. 발이 방송 그냥 뒤진 거냐고? 아니 저번에 하려고 그랬는데 비가 오는 바람에 못 했잖아. 하려면은 아 그것도 왔어. 그 계기판에다가 그냥 저 전기 테이프 같은 거 붙여놓으면 나중에 자국 남아. 햇빛이 강해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자동차 계기판에다가 전기 테이프 같은 거 붙여놓고 좀 오래 있으면 엄청 찐득찐득할 거 아니야. 그거 스티커 제거제 뿌려갖고 쓰면 되긴 하는데 화학약품이라서 안 좋긴 하지. 그래서 그 계기판 위에다가 붙이는 그 셀로판지 같이 생긴 게 있어. 그걸 이제 알리에서 이번에 샀어.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이제 그 속도가 보이는 그 거기에다가 이렇게 딱 붙여 놓으려고. 방송할 때는. 이제 보통 이제 핸드폰을 딱 껴가지고, 그러니까 껴가지고 이렇게 가로로 보는데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지. 그냥 그거를 아예 안 가리고 이렇게 끼면은 핸드폰이 세로로 돼 있어가지고 안 보이지. 그렇게 해놓으면은 그것도 나쁘지 않지. 그것도 어차피 뭐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랄프 오늘 폰 샀던데? 그 플립 5? 겁나 싸게 샀더만. 어떠한 경로로 인해서 경로를 통해서 겁나 싸게 샀더라고. 플립 5가 이쁘긴 하더라. 그 앞에 화면이 점점 발전하고 있어. 성질을 다 하네. 플립5 신기능. 여기 카드 같은 게 이렇게 쭉 걸려있죠. 이게 백플레이트라고 해서 플립 뒤쪽에 이렇게 장착하는 건데 이 안에 NFC 칩이 내장돼 있거든요. 그러면 뒤집었을 때 보이는 커버 화면도 프링글스 화면이 나오고 있고, 얘 같은 경우에는 키세링이잖아요. 키세링 같은 경우에 뒤집어서 커버 디스플레이를 켜면 이렇게 키세링 화면이 나오고. 저게 NFC 기능으로 케이스를 바꾸면은 테마가 싹 다 바뀌어요. 저게 칩 같은 거네? 그 NFC 저기 내장이 돼 있어요. 저기 케이스에. 그래서 저 케이스를 빼면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고. 근데 지진해. 저게 저게 첫 적용 모델이고 이 이후에 나오는 폰들은 다 저거 될 거예요, 이제. 아, 이제 저게 적용이 된다. 예. 야무지구만.
와 뭐냐 이거 부대찌개 미쳤다. 근데 그게 양이 반도 안 번 거예요. 아 진짜? 양이 너무 많아요. 어. 드시다가 거기다가 면을 조금 좀 해드릴게요. 김 좀 가온나 김. 녹차김 괜찮나요? 성경 녹차김. 소시지 보이소. 소시지 보이소. 유통기한 지나서 좀 위험한 거 아니에요 진짜로? 이걸 드세요. 이거는 유통기한 안 지났어요. 세조김. 야 면 없어? 면 해드려요? 어 국물에다가 좀 따로 해가지고 면만 네, 따로 해가지고 다시 끓여가지고 면 해드릴게요. 맛있겠네. 김에다가 싹 어 너무 많이 뻗다 이거 너무 많이 뻗어 이거 이거 남겨 내가 봤을 때 이거 내 아밀레아제가 섞여가지고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조금 떨 덜자 어 이거 너무 건더기 씨발 너무 많아 봐봐 너무 많아. 아 뭘 다 먹어 여러분들. 덜어가지고. 에 별로 안 많은데 형이. 내가 먹어야겠다 덜어가지고. 뭐 내가 할게. 응. 아 지금 내 침이 안 섞인 거라 다행이. 아 괜찮아 섞여도 돼. 보상이야 보상. 와 뭐 이렇게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대대대 봐. 샥. 딱 이만큼이 저기 더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 진짜? 예. 네. 개 많네. 이 인분이 아닌 것 같은데요. 미쳤네. 국물 좀 많이 주지. 건더기만 이렇게 많이 주면. 그러니까 약간 좀 잡아간 느낌이야 저거. 두부는 왜 다 주시는 거예요? 두부 좀 드세요. 두부를 다 가져. 아, 난 두부 좋아해. 네. 이제 그만 주셔도 될 것 같은데 더 어. 많아졌어요 이게. 됐어. 먹고 더 먹으면 되지 뭐. 와. 삼겹살 들어있네. 개 맛있다. 어떡. 맛있다. 여기 잘해. 술안주 위주로 하는 곳인데 다 맛있어 여기. 원래 현미밥이 좀 끈적해요. 꼬물이 만두도 들어있네. 꼬물이 만두. 개 오랜만이네. 맛있다.
햄 미치긴 했네. 알몬 9천 몇백 원이야. 이거 3만 원 아치야 부대찌개. 아 근데 진짜 삼겹살 들어가 있으니까 개 맛있네 이거 삼겹살. 현미밥이라서 네, 삼겹살 맛있네. 이 집이 잘해요. 부대찌개 시키는 선택 아주 좋았다. 간만에 국에다 밥 먹고 싶었어. 와. 2L짜리. 홀리 쉣. 돈도 좀 더 들고 왔어.
와. 무슨 씨발 그라 목선 라면 먹냐? 미친 새끼야? 이 시간에 저렇게 먹은 목숨과 맞바꿔야 된다. 지랄을 하고 있는 병신한 새끼야. 꺼져. 도라이 같은 새끼야. 표현이 과하면 불쾌한 법이야. 병신 새끼야. 근들갑 지리네. 삼겹살 보소. 맛있다. 마디뜨
달고 들어와서 면직리 하는 거 보고 싶네요. 아, 우리 힘수쟁이 바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메론 먹은 주스밥. 아이스크림 먹는 마멋 보고 싶네. 허우가 참아. 마모 싸우는 게 있어요? 얘 입장에서 아이스크림을 잡아먹는 거잖아. 다 먹네. 와, 겁나 크네. 가만히 있지를 못하냐. 랄부 같은데, 랄부? 딱 봐도 랄부인데? 하찮어. 몸뚱아리가 정말 하찮다. 아, 마멋 싸움. 마멋은 싸울 때 젖꼭지를 꼬집습니다. 도로에서 마멋 두 마리가 싸우고 있습니다. 마멋은 이렇게 서로의 젖꼭지를 꼬집으면서 싸우는데 표정 보면 싸우는 게 아니라 서로 내쫓는 거 아닐까요? 마멋은 싸울 때 귀여워.
근데 쟤네들은 저 애완용으로 못 키운대 여러분들. 몽골에서만 그 야생 있는 애들만 그냥 몽골에서 키우는 거지 수입이 안 된대. 가장 비슷한 애가 이름 까먹었다. 프레리독 맞아요. 프레리독이 쟤네랑 가장 비슷한 애라고 하더라고.